24번째 단. 여기는 세 콧대부터 줄이시는 거예요. 처음에 짧은뜨기 하시고, 하나, 둘, 세 번째부터 줄이기. 하나, 둘, 세 번째 줄이기. 반복합니다. 자, 이제 두 단만 더 뜨면 돼요. 25번째 단은 첫코 짧은뜨기 하고, 다음에 줄이기. 번갈아서 한 코씩마다 늘리고, 아니지. 짧은뜨기 하고 줄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여기도 첫 코, 아니지. 짧은뜨기 하시고 또 줄이고. 짧은뜨기, 줄이기. 짧은뜨기, 줄이기.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. 자, 한 바퀴 금방 돌아왔죠? 이제 마지막 코는 첫 코만 줄이시면 돼요. 나머지는 다 짧은뜨기 하시고요. 이렇게 첫 코만 줄여주시고, 나머지 다 짧은뜨기 할게요. 이렇게 넣다 보시면, 겸자로 넣어 보시면, 아, 여기 완전 비었는데 하는 공간이, 빈 공간이 느껴지거든요? 그런데까지 골고루 솜이 퍼질 수 있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넣어 주세요. 다음에 얼추 넣어 줬으니까요. 돗바늘로 끼세요. 돗바늘 없어도 자수, 바늘 큰거 있으시면 그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. 자, 빼뜨기 한 자리 보이시죠?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. 이렇게 뜨기 시작했으니까 실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? 그러면 꽈배기 한 곳으로 이렇게 코마다 넣어주시는 거예요. 넣었다 뺐다, 넣었다 뺐다. 또 여기도 넣어주고, 반대쪽도 지그재그로 넣어주시면 돼요. 건너뛰지 마시고, 한 코당 하나씩. 다시 한 바퀴 돌았네요. 그러면 이렇게 좀씩 당겨주시고, 당겨주실 때 솜을 끝부분에 하나만 좀만 더 넣어주세요. 혹시 그 부분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또 들어가니까 혹시 비었나 확인해 보시고 좀더 넣어야겠다 싶으면 더 넣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. 만져보시고, 어느 정도 찼으면 이제 완벽히 닫아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, 이렇게
됐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. 또 당겨주시고 구멍이 메꿔질 수 있게. 그러면 바늘 한 방향으로 막 마음대로 지그재그로 하면 이런 식으로 막 티가 나니까 꽈배기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야 고정이 될수 있게. 이렇게. 넣고 한 세네 번 이런 식으로 하면 고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고 싶을 때 저는 진짜 못 찾겠던데. 이렇게 하시고 저는 별로 요령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. 하신 다음에 얘를 완전히 관통시켜 주세요. 돗바늘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잘 잡아 주시고, 그리고 여기서 한번 당겨서 잘라 주시는 거예요. 자를 때 원래 잘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면 이게 좀 당겨서 자른 거라 안쪽으로 좀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하고 보시면 그래도 약간 울퉁불퉁해요. 하기 전에 좀잘 잡아주시는 게 좋고, 이렇게 돗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살려주세요. 죽은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퍼뜨려 주시고. 다시 좀 잡아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또 약간 지금 수정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빼뜨기 한 자리 정면이 이쪽이 되겠네요. 이렇게 인형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. 머리가 완성이 됐네요.